안녕하세요. 신도령 전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흉가 체형, 예, 폐가,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흉가나 폐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 몇 가지, 옷차림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무당이 가지 말란다고 해서 안 가실 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흉가 체험을 하시고 오실 수 있게끔, 안 가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가셔야 된다면은 안전하게 흉가 체험을 하시고 오실 수 있게끔 심도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옷이에요. 옷차림새. 이렇게 색동저고리라고 그러지. 알록달록한 옷. 우리 애기 시대 옷처럼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옷은 검정색 옷. 위아래로 블랙을 입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영가분들이 저승사자인 줄 알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옷은 안 입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흉가 체험 가셔서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 흉가 체험이 이제 남자보고 남자들끼리 가신 경우도 있고,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신 경우가 있는데, 꼭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한 분씩 꼭 계셔. 센척 하는 양반들, 예? 센척 하시는 분들 꼭 계셔요. 근데, 흉가나 폐가에 가서 센척 하시는 거다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욕을 하시거나 소리를 질린다거나 절대 금물이세요. 특히나, 센척 한다고 막 가서 문을 부신다거나, 막 소위 말해서 막 거기서 막, 예? 소변, 막, 대변 보신 분들도 계세요. 흉가 오셔갖고. 그러신 분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큰일 나는 행동입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세면은, 예, 본인이 그렇게 겁이 없고, 그렇게 세시면요, 혼자서 그냥 야간 산행하세요. 예, 혼자서 야간 산행 하시는 거를 인증샷을 찍어서 친구분들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폐가 가갖고, 이렇게 센 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흉가 가서 꼭 물건을 집어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념이라고. 그거 정말 안될 행동입니다. 왜냐면은 그 물건을 집어갖고 나오면은 거기에 있었던 영가들이 자기들이 꼭 물건 하나씩 지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따라가요. 그래서 본인 물건 가져갔기 때문에 계속 괴롭혀. 내 물건 내놓으라고. 그 영가분들이. 그래서 본인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어차피 흉가잖아요. 어차피 귀신들은 혼령이잖아요. 저희한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를 끼칠 수는 없죠. 그거는 먼저 건들기 전 상황이고. 네.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의 그 사후 세계에 계신 분들이고, 저희는 이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잘 계신 양반들한테 우리가 가서 먼저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화가 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무속인들 또한 당연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도 흉가나 뭐 폐가나 이렇게 가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참는 겁니다. 왜? 저는 신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을 주의하면은, 절대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흉가에는 어떤 귀신들이 있나요? 많죠. 지방령. 그 다음에 그 터에 원래 계셨던 터주 지신분들. 그 터전의 신령님들, 그 다음에 그 터에 들어와서 자살귀들, 객귀들, 온갖 영가들이 다 몰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귀신이 그 폐가나 그 흉가에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안이 트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분들이 그냥 여름이니까, 잠시나마 내가 재미를 위해서, 여름이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예, 행사식으로 가시는 거니까, 친구분들끼리 가시되, 꼭 물건을 가지고 나오신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나가서 거기서 뭐, 소변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막, 예, 볼일을 보신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저는 진짜 제일 그 엉뚱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제발 폐가나 흉가 가서 음식 드시지 마세요. 예? 저희 무당들이 봤을 때는요, 저 미친 짓이라 그래요. 예. 진짜 미친 짓이라 그럽니다. 정말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문을 부시거나 그 폐가나 흉가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신다거나 음식을 드신다거나 욕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저희 무당들이 봤을 때는, 예, 미친 짓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그런 행동만 안 하시고 조용히 가서 탐방만 하고 오신다라면은 그분들도, 거기에 계시는 영가분들도 절대 해를 끼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여름에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덥진 않죠. 올 여름이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았습니다. 허나 혹시라도 흉가나 폐가에,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게끔 여러분들 안전에 다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는 그 폐가에 대한 귀신들, 예, 그 귀신들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